9월 20일 아침 12시고요. 저 당황스럽네. 숙소에 짐 맡기고 밥 먹으러 가려니까 고양이가 갑자기 따라오길래 막 깜짝 놀랐어. 어째 막 야옹야옹 걸어서 저를 막 따라다니길래 놀래가지고 다시 누워있네. 너무 깜짝 놀랐다. 와, 일단 숙소는 옮기긴 할 건데 차이나타운 쪽으로 옮길 거고요. 여기가 숙소가 굉장히 좋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밤에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여기서는 또 유명한 관광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너무 막 무슨 노래소리 막 쿵짝쿵짝 뭐 이상한 나이트클럽 이런 소리를 그냥 길거리 너무 틀어놔서 그게 숙소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귀마개 하고 잤고 여기 근처에 근데 나시고랭 맛집이 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 트래블로카 뭐 사이트에서 자카르타 나시고랭 탑 7 안에 드는 게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으로 그거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고양이인데 왜 갑자기 나 이렇게 따라왔을까? 양미양 그러면서 무슨 의미지? 무섭네 조금. 조금 소름 끼쳤어. 얘도 좀 걸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너무 더워. 지금 여기 그냥 밑에 1층 여기 내려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땀이 나는 상황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던데 확실히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현지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허여멀건하고 키 큰 사람 지나가면 다 쳐다봐요. 자전거도 빌릴 수 있네. 여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어제는 없었는데 이런 천막 같은 거 치려고 하는 건가? 저런 걸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어제 제가 갔던 바타비아 카페. 아 굉장히 좋았었죠. 자카르타에서 이게 제일 좋았었어요 여태까지. 마음 편안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야 되나? 일단은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다. 여기 육교 위인데요. 혹시 몰라서 가는 길에 여기 레스토랑 문 열었나 검색해 보니까 오후 5시 반에 연대. 이미 한 80% 왔거든요. 여기 길 건너서 다음 골목에서 쭉 가면 끝인데 5시 반부터 영업한다고 해서 그래도 일단은 가보고 원래 맛집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또 맛집이 되는 법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식당 가면 되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 이 약간 뭐랄까 관광지에서 벗어난 지역이라서 지금 완전 진짜 레알 현지예요. 현지. 저 비가 약한 편이라. 다리 건너기도 빡세다. 그냥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인데 뭘 택시야. 걸어가자. 돈 아껴야지 했지만 헛구역질. 지금 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헛구역질 두 번 했어. 택시 탈 걸 그랬어. 여기가 중학교예요. 중학교 서 자카르타 중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지도 보니까 생긴 게 복도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국 중학교하고 똑같이 생겼어. 좀 정겹더라고 저건. 이제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탑세븐 안에 들은 나시고랭은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혹시 또 모르지. 갔는데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구글맵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가봐야 돼. 어차피 다 왔잖아. 여긴데? 여긴데 여기? 이건 영건가? 이건 영거야 안 영거야? 이건 영거다. 여기 이렇게 있고 다시 보내도 있네요. 제가 잘못 왔어요. 바로 옆 가게를 들어왔고 원래 가려던 데는 아예 없어요. 여기 여기도 이 근방 최고 평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려던 곳보다 평점은 여기가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구글 맵상. 오렌지 주스 맛있네요. 나시고랭을 해산물 버전으로 시켰는데 나시고랭 일반 시푸드가 있고 나시고랭 피테? 페테? 시푸드가 있는데 페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그냥 페테로 시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안 나와있어요 메뉴에.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하나랑 나시고랭 페테 시푸드를 시켰는데 가격은 이따 계산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차즙 주스 같은 게 이게 지금 오렌지 주스 그 가육이 조금 동동 떠다니는데 씨까지 같이 떠다녀요. 씨가 많은 건 아닌데 씨까지 있는 거 보면은 바로 즉석에서 차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요. 가격이 궁금하네. 네, 일단 음식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뭐지? 닭고기인가? 생선튀김인가 보다. 생선튀김이랑 새우랑 오, 이게 관자인가? 내용물은 생선튀김이랑 새우, 관자, 계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해산물 맛도 좋고 괜찮아요. 담백합니다.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안 나오고. 볶음밥 5만원하고 음료수 2만원 그리고 세금까지 10% 해가지고 총 77,000루피아 나왔고요.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돈 되네요. 음료수 근데 저렇게 괜찮은 음료수 하나 시켰는데도 8,000원이면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숙소로 일단 택시 타고 돌아가서 짐 챙겨서 다시 이제 오늘 차이나타운 근처로 숙소를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짐 챙겨서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숙소 옮기고 지금 한 오후 3시 15분 그쯤이고요. 지금 자카르타에서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거를 PIK라고도 하더라고요. 차이나타운 PIK.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이제 근처인데 확실히 지금 자카르타 현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막 새롭게 지은 막 그런 거고 또 약간 인스타 감성? 자카르타에서도 약간 인스타 감성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유명한 식당들이 여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길 건너도 그렇고 제가 있는 요쪽도 그렇고 식당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길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더 가든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메뉴를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완전 차이나타운 그 랜드마크 같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가나 한번 검색해 볼까 합니다. 이번 숙소 약간 방에 모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 모기약 유명한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차피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발리 우붓이나 이런 데 가면 숲이라서 모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왔는데 이겁니다. 아, 모기가 여기도 너무 많아. 소펠 요거고 뭐 같은 용량이긴 한데 이거는 향이 오렌지 향이 나는 거고 요거는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요거 1000루피아 더 비싼데 요거 오렌지 향 나는 걸로 13,000루피아 정도? 1,400원 400원? 1,300원 400원 정도니까 요거 하나 사서 바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배로인데 건널 때 이렇게 아저씨가 해주시네요. 아 드리마카스 드리마카스. 너무 친절하시네. 땡큐 땡큐. 엄청 난 여기 왜 횡단보도 앞에 경비병 같은 분들이 두 분 서 있나 싶었는데 길 건너실 때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여기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저쪽에 가면 있는 건데 저쪽 저 다리는 뭐 공사 중이라고 못 건넌다고 되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네. 여기는 그래도 뭔가 좀 이런 걸 해주시니까 신기하네. 여기에도 또 해주시거든요. 건너려고 지금 여기 딱 오니까 아저씨가 딱 준비해. 지금 호루라기 딱 붙잡고. 친절하시다. 친절하시. 그냥 아까 친절하셔. 길 건널 때 친절한 동남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추천해준 데가 여기였거든요. 도어 가든. 여기 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 건물입니다. 뭔가 되게 많은데 하풀이긴 한 듯해요. 여기 지금 이 친구들도 다 여기 가고 있네. 가보겠습니다. 인스타 하풀 혼자 온 느낌인데? 인스타 하풀에 혼자 가본 적도 없거니와 인스타 하풀 인도네시아에서 혼자 가기. 시원한 기운. 시원한 기운이 사고 느껴져. 와, 엄청 크다. 혼자 있어도 되나? 빨리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 이거 뭐가 있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약간 진짜 인스타 풀이다. 이게 QR코드로 메뉴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PDF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이 없다 보니까 사진은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이야. 그리고 또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 중에서도 뭐 이런 거 인스타 스토리 들어가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지금 4시밖에 안 돼서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원래는 아이스크림에다 커피 먹으려 했는데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게 아이스크림도 한 스쿱 있는데 옆에 뭐 초콜릿 뭐 뭐가 있어요. 빵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 접시랑 아이스 커피 가든이라고 여기 시그니처 커피인 것 같아요. 그 카페라떼 위에 브라운 슈가 좀 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인스타 하풀이 맞는 것 같고 인스타 하풀에 혼자 왔습니다. 저는 혼자 왔지만 저 말고 다른 누군가는 여기 같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여기 분위기도 괜찮거든요. 깔끔하고 시원하고 되게 잘 꾸며놨고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 장소가 마음에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 아이스 라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좀 허여멀건하네. 일반 커피 맛? 막 더 특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부드러운 카페 라떼 맛이에요. 빠르게 클리어. 너무 더우니까 잘 먹히네. 요게 아까 시킨 건데 요게 아이스크림이고 요게 뭐 빵 같은 거 같거든요. 이제 뭐 크런키 머시기 뭐 있고 이게 뭐지 대체? 되게 폭신하게 잘 들어가네. 아 안에 엄청 초콜릿 들어있다. 초콜릿 녹아있잖아요. 따뜻해요. 뜨겁진 않고 따뜻해요. 맛있어요. 뭔가 그 아이스크림 초코퍼지 녹았는데 조금 증발시켜서 걸쭉하고 따뜻하게 근데 막 엄청 많이 달지 않고 적당히 달면서 초콜릿 맛이 진해서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빵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빵하고 같이 빵이 뜨겁네. 뜨거운 거랑 따뜻해. 이게 엄청 지금 늦게 나왔어요. 이 빵이 구워져서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늦은 거 아닐까? 요거 아이스크림 한 스푼에다가 빵 하나 나오는데 지금 한 30분 기다린 거야. 녹차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유명한 녹차 아이스크림들은 녹차가 엄청 과 향이 굉장히 녹차 향이 향과 맛이 엄청 진한데 이건 맛은 안 진해. 근데 향이 진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녹차 맛이 진한 게 아니에요. 맛은 라이트해. 가벼워. 가벼운 녹차 맛인데 향이 녹차 향이 강해요. 이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디저트로서의 어떤 값어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근데 현지 아마 가격으로는 되게 비싼 것 같아요. 현지 길거리에서 파는 나시고랭이 2만 루피아인데 지금 아마 이거 지금 제가 커피랑 요거랑 먹은 게 10만 루피아 나올 거거든요. 현지 가격으로는 굉장히 비싼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뭐 그냥 이거 두 개 해가지고 만 원이 뭐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지 가격에서는 뭔가 비싼 편.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요. 지금 원래 식당인데 이렇게 카페로도 지금 사람 많으니까 이따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완전 꽉 찰 것 같은 느낌. 서비스 세금 서비스 10% 택스 11% 정도 나왔네요. 토탈 14만 5,200 나왔어. 오 많이 나온다. 응? 귀찮아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럼 나가기 전에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4분 남았고 오면 타고 가보겠습니다. 이거다. 그럼 일단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여기 드디어 차이나타운 PIK 픽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다. 아 이렇게 음악 크게 나오면 저작권 걸릴지도 모르는데. 물이 뭔가 탁해 보이는데 잉어가 있긴 있어.
느낌이 관우네 이거. 아마도 관우장. 뭘까? 식당인가? 저기 꽃게신 사람이 있어 지금. 근데 이 위에 올라가 봅시다 말이지. 뭘까?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나 물어보겠습니다. 올라가도 되나?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뭐라 써 있는데 그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만난 거를 축하하는 기념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총 5층인가 봐요. 1, 2, 3, 3A 뭐 이렇게 있고 꼭대기층 오면 이런 느낌. 아프랑 코리아? 아? 아직 this is not open yet. Open yet? Not open yet. Why? It's still closed. Still closed? Still closed. Put, anyone stuck in ground floor? No, no, no. Can I just? Cannot, cannot. Wow, cannot. Give me 1 minute. No, cannot, cannot, why? Cannot. This is not open. Because many people will think this is open, yeah. And many people asking me to going up, which cannot yet. Sorry. Can I walk just one? Ah, cannot. Wow. Cannot, cannot, cannot. Give me 3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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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cannot, cannot. I'm sorry. I cannot. Okay.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야겠다. 아니 왜? 근데 목걸이는 그 여기 무슨 PIK 뭐 이렇게 목걸이 이를 메고 있어서 관계자는 맞는 것 같은데 오픈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여기 올라오냐고. 뭐지?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왔지 그죠? 아, 아깝네. 좀 뷰는 좋아 보이던데 저 바다 쪽 반대편이 약간 골프장하고 바다거든요. 그래서 아 반대쪽 찍으면 좀 예쁘게 시원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30초를 안 주셔요. 아이고 오픈 안 한 거 맞아? 뭐야 대체? 뭔지 모르겠네 정확히. 뭐지? 좋다 말았네. 개주인 특 자기가 헬로왕. 자기가 강아지인 척 헬로 헬로 하고 있어. 역시 어딜 가나 개주인들은 똑같군. 확실히 여기가 지금 새로 지은 곳이라 그런지 짓고 있는 곳도 많고 지어진 데는 이렇게 되게 뭔가 자카르타 같지 않다고 해야 되나? 신식이다 신식. 여기 뭐도 많고 아까 보니까 길거리에 그 강아지 배변 봉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나 보다. 이쪽은 아예 다 공사 중이네. 저기 2층에서 커피 마셔도 좋겠다. 뷰가 괜찮으면. 근데 지금은 다 공사장 뷰라서 딱히 다 공사장이야. 낚시하는 사람 있어. 아주 약간 불법 낚시 아니야? 저런 거 아닌가? 끝까지 걸어서 나오면 이렇게 여기 이거 다 바다거든요? 이거 뻥 뚫려 있고 이렇게 엄청 넓게 저렇게 쭉 저 다리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 아마 저 다리까지 간 다음에 택시 타고 그냥 숙소 돌아갈 것 같아요. 딱히 지금 배고프지도 않고 덥고 뭐 걸을만은 한데 뭐 갈 곳이 뭐 딱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소 들어오기 전에
옆에 있는 음식점 왔는데 오렌지 주스를 시킨 것 같은데 뭔가 신기한 게 왔어요. 얼음에 이렇게 밑에 신랑철랑 아마 레몬즙인 듯? 여기다가 처음 보는 판타 미누만 에어소다? 뭔지 모르겠는데 물은 아닌데 판타인데 이게 왔고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조용하고 엄숙한데 직원들이 많거든요? 손님 옆에? 근데 직원들이 쳐다보겠어요. 어떡하네. 찍고 싶긴 한데 너무 조용하고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고 여길 내서 찍어야겠지? 일반 탄산수는 레몬 탄산소다.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얼마 받으려는지 모르겠네. 가격표 안 봤는데 레몬 스쿼시로 가격표를 보고 시켰더니 이걸 이게 나와가지고 레몬 스쿼시가 아니라 오렌지 스쿼시. 오렌지는 아니잖아. 지금 제 앞에 저를 보고 있는 직원 6명 있어. 6명이 지금 이쪽 앞에 보는 척 하면서 눈은 날 보고 있어. 이게 1층인데 음식이 2층에서 음식을 해서 1층으로 갖고 내려오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시키니까 시키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게마다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상상으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밥이 약간 다른 애들은 갈색이었는데 얘는 살짝 갈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그래서 뭔가 그 나시고랭 그 갈색 그 짭조름한 데리야끼 같은 굴소스 같은 그 맛이 아니라 살짝 그 동남아에서 나온 소스 중에 주황색깔 피시오일 같은 거일 거예요. 그 소스 같은 느낌? 맛이 살짝 달라요. 향과 맛이 달라요. 싹싹 다 긁어먹었고 나시고랭 아얀이 36,000, 레몬 스쿼시가 25,000에서 세금 10%에서 총 67,000. 바로 옆이라서 바로 옆 나오자마자 바로 숙소. 바로 숙소. 브이케이 포트. 네, 숙소에 잘 들어왔고요. 여기 숙소는 한 방에 8인실인데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살짝 단무지 냄새 나는 거 빼고 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씻기 귀찮아. 지금 씻을 거예요. 안 씻는 거 아니면 씻을 겁니다.